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쿄 호스텔은 좀 카페 분위기가 나네요. 브리즈. 저희는 9층입니다. 저거 아니야? 여기 있다. 903호. 방의 분위기 이렇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가로네요. 여기도 다른 호텔과 마찬가지로 코드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USB 포트가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단촐합니다. 뭐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침대 시트를 주면서 우리가 알아서 시트를 덮으라고 해서 일단 침대 시트를 씌웠습니다. 안락한, 좀 더 깨끗한 숙면을 위해서 일단은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첫 번째 묵었던 방하고 똑같이 이렇게 0000으로 돼 있고, 제 숫자를 변경한 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똑같은 락커입니다. 그리고 밖을 나가보면은 여기도 화장실이 밖에 있고요. 딱 변기 하나랑 손 씻은 곳, 세면대와 샤워 시설.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자, 이때까지 그리즈의 리뷰였고요. 일본의, 아니, 도쿄의 호스텔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적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고베에서 호스텔을 한번 경험해봤는데 거기는 너무 낙후되어 있고, 관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일본 도쿄 자체는, 도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네요. 일단은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어떤 숙소에서 묵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